스마트폰을 보여드릴게요. 공폰이거든요. 예, 공폰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본계정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이게 맥락은 다 똑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유튜브 화면이죠. 유튜브 화면에 상단에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또는 뭐 사진이 안 넣어 있으면 요런 상태로 되겠죠. 자, 요 위에 아이콘을 딱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이 상단에 떠 있어요. 이제 본 계정으로 로그인된 스마트폰이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본 계정 이름이 떠 있겠죠. 자, 이 이름을 계정 이름을 딱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폰에 연결되어 있는 부계정들이 쭉 있어요. 상단에 있는 것을 보통 본계정은 상단에다 놓고 제가 쓰는데 본계정 밑에 이게 본계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본계정 밑에 이렇게 부계정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부계정을 여기다가 새로운 부계정을 하나 또 로그인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계정이 되어 있는 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계정 옆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줘요. 자,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면 화면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부계정을 새로 신설을 할 거면 여기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는 것이고요. 기존의 부계정을 이 폰에 본계정 밑에 이렇게 부계정을 로그인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 기존의 부계정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자, 부계정 이메일을 그럼 넣도록 해볼게요. 계정을 올렸어요. 그럼 밑에 보면 다음 누르기가 있어요. 자, 다음 계정 만들기가 아니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이건 이미 계정 이메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번호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비밀번호 입력 박스에 부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다음 눌러 볼게요. 비밀번호가 틀리다. 잘못 눌렀나? 그래서 다음. 자, 맞았네요. 아까 잘못 쳤나 봐요. 자, 여기서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위로 쭉 올려볼게요. 자,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이것은 그냥 건너뛰기 해주세요. 건너뛰기 해주시고 시작하기가 나오는데요. 쭉 올려볼게요. 자, 동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동의를 눌러주시면 자, 어떤 현상이 날까요? 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부계정을 로그인하, 영이나 예, 이메일 주소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본계정 아래 이 지금 등록한 부계정이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보면 0이나 이렇게 보실